계속 거론돼 오더니 네. 김진표 의원이 국무총리로 거의 결정된 듯한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차기 총리와 이 법무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의원이 총리로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추미애 의원이 거론되고 예. 있다고 합니다.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장관들이 또 차출될 예정이어서요. 중폭 개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발표되나요? 네,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는 뭐 변수들 좀 국회 사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대체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처리 직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선거법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까 공수처법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거는 예. 상정이 아니라 부의잖아요. 부의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다음 주에 뭐 이거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좀 늦으면은 뭐 한 일주일 더 미뤄질 수도 있고요. 국회 상황과 연동된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현 총리가 정부가 밀었던 이 정책을 일정 정도는 마무리 짓고 그리고 교체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알겠습니다. 마무리 예, 되기도 전에 총리를 바꾸는 게 좀 모양새가 이상한 거죠. 어쨌든 다음 주 중 김진표 총리 추미애 법무장관 발표될 것이다가 오전 중에 뉴스였는데 네네. 오후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상황은 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가 대화를 해서 나머지 국무총리 법무장관 외에 나머지 뭐 중폭 개각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국무총리 법무장관 이름만 나왔고 네. 이게 가장 시급한 거거든요. 네. 이 법무장관 현재 공석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전체적인 인사 디자인을 짜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그리고 관료 출신 이 또 장관들 네. 이름들이 이제 교체 대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1차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까지 12월 중에는 그래도 인사를 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 상황이 뭐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김진표 총리 카드는 네네. 아무래도 경제총리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총리 이 이미지가 좀 있죠. 경제부총리를 지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범친문으로 또 분류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 예. 이렇게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게 총선을 앞두고 하는 그 총리 교체라 처음에는 이제 영남을 아우르는 여권에서는 통합형 총리를 원했다고 하는데 네. 인물이 좀 마땅치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상징하는 약간 보수적인 느낌의 그런 이 관료형 네. 좀 중량감 있는 인물을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진표 의원이 과연 적합한가 이런 반대 목소리도 조금씩 반대 목소리는 나오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진표 의원은 여권 안에서도 보수적인 인물로 분류가 됩니다. 경제정책을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개혁성 이런 것과는 좀 반대되는 그렇죠. 그런 성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보수 야당들. 극심하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나 민주당 내 진보 블록이나 또 정의당 이런 좀 진보 진영에서는 김 의원이 과연 총리에 적합하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종교인 과세 유예 이런 정책들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예. 진보적인 종교 단체들도 지금 과연 어울리냐 총리에 이런 의문을 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 카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원래 추미애 장관, 추미애 의원은 당대표를 지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당대표, 여당의 대표를 지내다가 이 내각의 장관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 격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는 뭐 그렇게 주목을 못 받은 자리였는데 이 조국 사태 이후로 법무부 장관이 주목을 받으면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학 이 장관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하느냐 이게 중량감이 굉장히 있는 자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뭐 판사 출신 법률가 출신이고 또 이 추진력이 있는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 이거보다는 예. 불출마를 하고 법무장관으로 가서 검찰개혁을 이루는 게 본인에게도 또 여권에게도 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이 당과 본인이 좀 맞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상 소락을 하지 않았나 시점은 모르겠으나 김진표 총리 추미애 법무장관 카드는 네네. 거의 확정이다 거의 오늘 확정입니다. 상황까지는 예. 거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프레시안 박세열 편집국장이었어요